최악의 폭염이 덮친 지난 여름 경북의 인삼재배 면적 1,300여 헥타르 가운데 20%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. 특히 2년생 묘삼은 최대 50%까지 피해를 입어 고온에 가장 취약했습니다. 풍기인삼연구소는 폭염 피해 방지책으로 해가림 시설에 사용하는 차광재에 주목했습니다. 1, 2년생 묘삼을 대상으로 지난해 은박지와 흑청사중지, 청색지 등 차광지에 따른 생존율과 뿌리 무게를 조사했습니다. 잎과 줄기 생존율은 은박지가 가장 높았고 흑청사중지, 청색지 순이었고 청색지는 생존율이 5에서 10%에 그쳤습니다. 폭염기 이후 뿌리 무게는 은박지와 흑청사중지가 비슷한 반면 청색지는 낮았습니다. 청색지 같은 경우 에너지 준위가 높은 청색광을 식물에 과도하게 노출시킴으로써 식물이 피해가 더 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. 연구소는 폭염 취약 지역에서 재배하는 1, 2년생 인삼은 차광재로 은박지를 사용하는 게 생장과 품질에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. 고온성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품종 육성, 그리고 그 안전 재배 기술을 계속 그 지도해서 그 인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경북 지역 인삼 농가 가운데 은박지를 차광재로 쓰는 곳은 약 40%. 고온에 약한 전형근 인삼이라도 차광재만 잘 선택하면 폭염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TBC 이지원입니다.